대현 오빠는 요리를 할 수 있어? 라고 하십니다. 저 김치 담글 수 있습니다. 제일 잘하는 요리가, 뭐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? 저 깍두기랑 백김치요. 오호! 일단 확실히 배웠어요. 멤버들한테 대접을 해야 한다. 볶음밥? 볶음밥. 그 중에서도 무슨 볶음밥? 김치 볶음밥? 김치 볶음밥. 아, 그 정도면 됐죠. 응. 깻잎 논쟁 알죠? 깻잎 논쟁 알죠. 제가 진짜 싫어하는 논쟁인데. 김치 논쟁. 김치 논쟁. 한정식 집을 갔어. 예. 네. 김치를 친구가 이제 찢어서 올려주는 거예요. 연인이. 내 것까지 찢어주면 괜찮다. 아예 안 된다. 뭐 이런 거. 진짜 친한 친구야? 그래도 친한 친구? 예를 들어 형이다? 와. 아니 저러 하면 또 그러니까. 네. 그냥 어쨌든 친한 친구. 친한 친구? 네. 아 그럼 상관없어요. 아 그럼 상관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별로 안 친하거나 그런 사람이 해주면 짜증나죠. 형은요? 형 무조건 안 되죠? 어, 저는 안 돼요. 저는 안 되고 친한 친구여도 안 돼요. 김치 먹는 걸 바라보는 것도 싫어요. 지금 내가 해줘도? 너가 해주면 돼요. 너가 해주면 돼요. 아 그래? 너가 해주면 돼.